안녕하세요. 키니마스에서 프로젝트를 편집하는 중에 전체 화면을 보면서 레이의 크기, 위치, 회전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터를 하나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제가 이러한 화면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편집을 하는 중에 이것을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으면은 요 재생 아이콘 이걸 있죠. 이걸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재생됩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전체 화면으로 재생될 때에 여기 스톱하는 것은 오른쪽이 하단에 보세요. 화살표 있죠? 이것이 한번 누르면 플레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누르면 스톱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체 화면 여기에서 자, 이 글자를 자, 머릴 몬로라는 이 글자를 제가 터치했습니다. 자, 보세요. 글자인데 지금 현재 글자가 잘못됐죠? 머릴 몬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머릴 몬로입니다.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고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왼쪽에 갖다 놨습니다. 이 머릴 몬로에서 글자를 이렇게 조금 크게 한다든가 적게 할수 있어요. 전체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이렇게 글자를 적당히 조절하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에 요 장식 있죠. 하트를 제가 터치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도 가능하고 위치도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나비 장식이 있는데 이런 레이어도요 터치해 가지고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릴린 몬로 사진 있죠. 자, 여기에서 마릴린 몬로 사진 터치했습니다. 제가 마릴린 몬로 사진도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하거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혹은 위치를 이와 같이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전도 가능하죠. 예. 이와 같이 전체 화면을 보면서 전체 화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플레이 시켜볼게요. 플레이하면 다시 플레이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다시 스톱하면은 스톱해서 다시 터치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함. 터치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가 많이 발전되었어요. 프로젝터 편집하는 중에 전체 화면을 보면서 이와 같이 레이어의 크기, 다음에 위치, 회전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플레이 시켜볼게요. 자,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스톱시키겠어요. 하고 끝날 때는 우측 상단에 X 누르면 돼요. 우측 상단에 X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X를 터치해서 다시 편집 모드로 왔습니다. 이와 같이 편집하는 중에 하면서 자기 것이 제대로 된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생하는 것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길게 누르면 이와 같이 전체 화면을 볼수 있고 또 여기에서 글자라든가 뭐 이거 스티커 뭐 사진 이런 레이어를 적당한 길이 이렇게 크기, 위치,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 기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사진을 지금 제가 가져볼게요. 여기 가운데 여기 딱 가져오면요.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여기 가져오니까 가로로 이 선이 지금 하나 생기는 거 보입니까? 빨간 선이 생기죠. 이게. 보세요. 빨간 선이 생겼죠. 자, 이게 제가 봤는데 가로로 생기고 그다음에 좌우로 생기고 상하에도 생기는 거 보입니까? 다시요. 이걸 이렇게 무엇이든지 가져오면요. 가운데 딱 오면은 생기잖아요. 그 아래로 내리면은
자, 이게, 여기 지금 상하로 생겼죠, 이게. 상하로 이렇게, 자, 보세요. 상하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면 좌우에도 생기죠. 그래서 정확히 상하 좌우에 이렇게 자기가 오도록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위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글리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상 이저 편집 중에 여러 가지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